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부터 연결해서 날씨 정보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김성호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부터 계속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남의 피해 소식이 아무래도 충청과 경북 지역 대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만 비가 참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어느 정도 왔습니까? 14일부터 현재까지 경남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예. 그중에 많이 내린 곳 세 곳을 말씀드리면 남해 지점에 268.1mm, 함양군 서하 지점이 222.5mm, 거제 지점에 216.8mm가 내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창원 사옥에 있는데 창원 기준으로는 해가 쨍쨍했다가 지금은 다시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앞서 그 많이 내렸던 세 곳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대체 뭐 언제 어디에 쏟아질지 종잡을 수 없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린 비는 내린 비고요. 장맛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단기 강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19일 오후까지 경상남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레까지 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지리산 부근이랑 경남 남해안은 4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 왔던 것만큼 비슷하게 온다 혹은 더 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야, 그럼 도민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도민들 어떤 걸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공사장이나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의 붕괴와 토사 유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산사태, 그리고 낙석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천이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최신의 기상 정보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김성호 예보관이었고요. 오늘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사태도 저희가 함께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장덕수 경남도 자연재난 총괄 담당 사무관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들리십니까? 예,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장덕수 사무관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그 경남의 비 피해 상황은 뭐 집계가 되거나 알려진 게 있습니까? 어때요? 현재 우리 도는 도로, 경사지, 토사, 유실 등 공공시설 14건과 사유지 석축 붕괴 3건 등 총 17건이 발생해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농작물 피해로서 비닐하우스 4동과 벼 일부가 도복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피해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어서 도민의 인면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MK탁과 실시간 채팅으로도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전합니다라고 하셨고 산사태가 정말 무섭습니다. 걱정하는 시선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도 이제 어제 그 주말 근무 때문에 출근하다가 부산에서 김해를 거쳐서 창원으로 오는 길이었거든요. 예. 근데 김해 지나오다 보면 낙동강도 보이고 김해 지역에 특히나 비가 좀 많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그래서 네. 김해 지역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특히 산사태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뭐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김해 지역 그리고 또 산사태 위험성 주의까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도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시켰고요. 예. 현재 17개 시군 464세대에 636분을 마을 해관 경로당 등에 일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일도 우리 경남 전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되므로 도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 없이 대처를 잘하고 계신 건데 앞서 그 뉴스 보니까 우리 지역 함안군에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또 산사태가 더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도민들 유의해야 될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산사태의 징후를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허리에 빙수 없는 샘물이 솟아오르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허리에 땅 갈라짐이 발생하거나 또는 산울림, 땅울림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지체 없이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나름 자기 스스로가 대피 계획을 사전에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산사태가 발생하면은 손쓸 겨를 없이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시급히 대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대피할 적에는 산사태가 발생한 반대 지역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고 그리고 보다 지대가 높은 것으로 대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또 TV 시청자분들은 지금 사무관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예, 항의에 또 문자가 있기도 했었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겠고 사무관님께서는 산사태가 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좀 끝까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반대쪽으로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좀 더해 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우리 도에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약 10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예.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도민들께서는 산사태 우려 지역과 그 외 하천변, 산책로, 농수로, 계곡 등에는 장마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출입을 금해 주시고요. 예. 만약 비가 올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부득이 외출을 하실 때에는 저지대나 지하 공간 등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도로에 물이 범람할 적에 맨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구별이 되지 않더라도 인도로 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면 맨홀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인도로 이동을 하시라. 그리고 또 산사태 주의보가 현재 경남 10개 시군에 내려져 있고 하천, 계곡, 또 저지대. 이쪽은 뭐 장마뿐만 아니라 태풍도 그렇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당연히 진입이나 또 들어가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비외출까지도 삼가달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 자연재난 총괄담당 장덕수 사무관이었고요.